우리가 조금 외워야 될 거는 249페이지에 있는 원천징수의 장점인데, 요거는 어쩔 수 없이 수업 목적으로 좀 외워야 돼요. 자, 굳이 소득을 지급하는 사람이 소득 받는 자한테 돈을 싹다 주고, 야, 네 세금은 네가 신고해라,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근데 굳이 이 돈을 왜 떼? 일부러 왜 떼요? 일단 첫 번째, 개인 간의 거래가 이루어지죠, 그렇죠? 소득의 지급자가 소득 받는 자한테 뭐 계좌이체를 할 수도 있고, 일당이면 현금을 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돈이 개인 간에 일어나다 보니까 그게 이제 보이지 않는 소득들이 너무 많을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자면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반드시 그 소득에서 원천징수라는 행위를 해서 세금을 일부라도 뜯으라 이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소득을 받는 자는 대부분 그냥 일반 개인일 가능성이 커요. 사업자와 사업자 간의 거래는 세금계산서가 이루어지겠죠. 용역이라도, 그죠? 그러니까 사업자와 사업자 혹은 법인 간의 거래라면 충분히 세금계산서를 통해서 이 모든 일들을 부가가치세 거래징수를 할 수가 있는데, 일반 개인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까지 하기가 용이하지 못하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징세 비용을 절약하고 징세 사무의 간소화를 위해서 사무 간소화 또 납세 협력 비용 절감 이런 이야기를 씁니다. 그게 바로 징세 비용을 절약한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장점이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또 소득을 받는 자가 개인이라면 우리가 배웠다시피 소득이 발생한 다음 해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할 텐데, 얘는 지금 신고하면서 납부하는 게 아니라 내가 소득을 받을 때마다 계속 뜯기게 되죠. 그죠? 우리 월급 받을 때도 생각해봐. 매월 월급 받을 때마다 뜯기잖아요. 그럼 국가 입장에서 무슨 장점이 있어요? 조세 수입의 조기 확보. 조세 수입의 조기 확보를 할수 있고, 또 평균적으로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면, 5월 달에만 왕창 들어와 버리면 국가 예산을 책정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평균적으로 좀 이제 월급 받는 사람들 혹은 사업소득자들 이런 식으로 원천징수하는 사람들의 수입이 매달 이렇게 쫙 거치면 평균적으로 세수를 운영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죠. 또네 번째가 더 있는데, 요건 여러분 곰곰이 생각하면 오해하지 마셔야 되는 게, 소득의 지급자가 나의 세금을 뜯어서 세무서에 내면 이 세금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실제 내가 종합소득을 할때 미리 낸 세금에 대해서 우리 연말정산할 때 배웠죠?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게 됩니다. 나는, 소득을 받는 자는. 그쵸? 그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소득을 분산해서 내는, 다시 얘기해서 납세 의무자가 세금 부담을 분산할 수 있다라는 효과가 있어요. 근데 사실 이거는 장점이라기보다는 그냥 이거는 그 국가 입장에서 장점인 거지, 납세 의무자 입장에서는 장점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 내가 할부로 내겠다. 내가 100만 원낼게 있는데, 우리 왜 핸드폰 같은 거살때 할부 끊듯이 할부로 내겠다 하고 뒤로 할부가 아니라 이거는 미리 땡겨서 세금을 내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장점이라기보다는 그냥 이제 국가 편의에 맞춰주는 건데, 어찌됐건 간에 세금을 분산해서 납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거 주의하셔야 될 게, 요게 이제 세금이 경감된다, 세금이 감소한다라는 의미하고는 달라요. 내가 내는 세금을 그냥 조삼모사로 지금 낸걸 나중에 이제 차감받겠다 이런 개념이지, 전체 내가 내야 될 세금이 줄어드는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원천징수를 함으로 인해서.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렇게 네 개는 문제 나오기가 완전 딱 좋아요. 딱네 개잖아. 그렇죠? 원천징수의 장점에 대해서 여러분 교재에 있는 내용을 잘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